참 요즘 발전하는 문명의 이계들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발전되고 또 그로 인한 그 유익도 참 많습니다. 풍요롭고 정보화 사회가 된 것 같고 변화의 물결도 우리에게 가까이 닿은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맞물려서 참 죄도 늘어나고 끔찍한 사건도 많아지고 그런 그 현상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매체 발달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달되는 걸 봐요. 이전에는 그냥 라디오만 들었던 시대에서 TV 같은 것들이 이제 보급화되는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급되면서 곳곳마다 정보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흘러가는 모습,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매체가 이렇게 발달되고 그 번져가면서 이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기능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의 죄악의 소식이 광속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참 우리 사회 속에서 항상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고 그들이 쌓여서 악이 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가 오가며 악이 기승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용서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상처를 안고 그 때문에 극복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똑같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죠. 오늘 본문 4장 3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인친다, 즉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죄와 상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보고 또는 상처를 입은 그 상태 속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반응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31절에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여러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악독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어떤 것을 보든지 그 가운데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악을 보면서 꼬집는 마음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쓴 것 같아서 그 속에 있는 문제점만 보고 꼬집고 즐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적할 때 이미 그 안에 그 악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상태는요, 자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성령 근심케 합니다. 이 악한 것이 시작되고 지적되고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서 노함이 일어납니다. 공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노함과 분냄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품게 되면 그 속에 미움이 점점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미운 마음이 펄펄 끓어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이 질칠 줄 모르는 어떤 그 노기가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떠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온 사방에 그 분노를 말로 표출시킵니다. 되게 분이 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말을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드는 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비방으로 변합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처음에 내 안에 어떤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건 문제야부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분노가 되고요 그것을 떠들어서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나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죄의 폭탄을 품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결단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요 밥 먹다가도 음식 맛이 싹 사라집니다. 멋진 경치를 봐도요 그 아름다운 경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스며들게 되면 참 보면 우리 삶의 근심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악의와 미움, 분노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악의를 품게 되어 많은 경우에 기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악한 생각도 우리 마음에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우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나 자신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피해가 점점 옮겨갑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말하지 않고 느끼고 말하지 않아도 그걸 느끼게 되고 그것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가 있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연약해서 상처는 언제나 입게 돼 있고 누군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악으로 그 악이 점점 날 지배하고 그 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악의가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퍼져나가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구약성경의 그와 같은 것을 대표자로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악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그때는 온 밤을 근심하며 기도하죠. 하지만 그 안에 악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삶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그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의로워서 누군가를 갖다 지적하고 문제를 그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것을 계속 품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령도 근심하시고 하시고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마련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이 악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생함에 찾아온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상처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오히려 선으로서 내 안에 찾아든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을 인정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틈타는 모든 악, 사단이 나를 침입하는 통로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사단이 틈을 타서 그를 지배하는 빌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IT에 진진이 났을 때 전쟁터에 다큐를 보았는데 그런 것을 보았어요. 지진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약도 없어갖고요 상처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것이 점점 심해져가지고요 썩어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약이 없습니다. 국소마취 지정도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그것을 도려내는 수술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본 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를 도려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두면 그 상처가 점점 더 번져나가서 결국은 손이나 발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보이는 부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암이란 질병이 무섭습니까? 이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상 증식을 시작해서 건강한 정상적 세포들을 전부 악한 것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내재된 악이 있으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선 우리 삶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나 혹시 분노가 있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안에 악이 기생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찾아온 악을 주의 이름으로 제거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처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것은 좋은 사람끼리 친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악을 행하였든지 어떤 악독을 행하였든지 상관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자한 인격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그도 사단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꼭두각시 역할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이용됨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를 찾아올 때에 심히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은 백성을 볼 때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 말 모두는 그냥 안 됐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애절한 아픔, 마음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을 느끼신 거죠. 혹시 내가 상처받았습니까? 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자세히 보면 그도 그 배후에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남에게 상처받아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배후 조정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내 삶의 주위를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것 사단마귀만 기뻐하고 악한 세상을 만드는데 더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는 일조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이 인자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용서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아주 고단위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후반을 볼까요? 그 뒤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빠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대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럼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당했는데 상처입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그 죄짐을 다시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입힌 상처가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용서죄보다 훨씬 더 큽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시켰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용서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과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지요. 내게 맡겨라. 심판은 내 몫이다. 원수 갚고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하기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맡겨라. 너는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이 세상에서 진실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위로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거짓과 악과 문제 가운데 살면서 남에게 괴롭힘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아픔과 손해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가장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 아시면서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대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습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과 상처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도 상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고 새롭게 하시는데 쓰여질 소재이자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되돌아봐라. 옛날에 생각하러 나왔는데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이 상처를 잘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 땅에서 예수께서 남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용서하는 데 쓰시는 도구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사용하시는 분인 줄 안다면 우리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손해나 상처를 입어도 그 사람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배반의 아픔을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동안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끝일 날이 없을 것이지만 서로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먹고 신앙생활을 좀먹는 무서운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죠. 참 이런 차원의 세상을 볼 때는요, 세상은 참 잔혹하고 무섭습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상대도 똑같은 상처를 입어야 되고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마땅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 큰 상처와 악을 낳을 뿐입니다. 요즘 한간에 이루어지는 미투 뭐 이런 운동들이 있고 한데 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 속에 기저에 숨어있던 악의 문제들이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고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요 해결돼야 됩니다. 그 악의 문제는 심판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용서 화해가 없는 미투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계속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잘못을 고발하고 내가 그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하는 건 이야기하는 건 마땅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용서를 전제로 한, 화해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그냥 고발과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요 그 상처는 또 다른 파장을 낳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이 죽고 심판당하고 그 남은 가정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2차적 상처가 있고 계속 상처가 반복되게 될 겁니다. 용서 없는 미투는요 인민재판과 같은 정죄를 낳을 것이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낳을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또 건드릴 것이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상처 입었어요 고백하고 당신과 함께합니다 with you 해가지고 위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용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서로 핥히고 서로 간에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문제가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성적인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늘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처 입은 세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입은 세상 속에 누군가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통받는 말세 시대를 예언할 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상처 입었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원통을 풀지 않는 것이 말세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에 의해서 참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부모님의 냉정한 말 때문에 응어리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당한 물리적 혹은 언어적 성적인 폭력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로 필요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방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었느냐? 그걸로 인해서 너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악과 독으로 비방으로 원통함으로 계속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인생만 더 비참해질 뿐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네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 나를 떠들어낸 사람, 이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평강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맞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참된 용서의 실천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